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정말로 오랜만에 캐스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캐스트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올해 그렇지 못했네요. 어쨌든 수능을 이제 30여일 앞두고서 여러분들께 3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어요. 많은 분들께서 과목별로 뭐 이렇게 하면 좋다, 저렇게 하면 좋다, 나름대로 다들 명의들이시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드리실 거라서 제가 이러저러 얘기 많이 하진 않고요. 한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11월 11일. 이게 무슨 날이죠? 빼빼로 데이죠? 근데 이게 바로 수능 7일 전이네요. 그죠? 이 11월 10일 전과 후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11월 10일 전까지는 이제 수능을 일주일 이상 남겨뒀으니까 계속해서 실력을 더 닦고 연마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실전적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실전 모의고사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법이 됐든 사회문화가 됐든 실전 모의고사, 적중 모의고사 이런 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제 수험생들은 그래요.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를 풀어야 되냐? 매일 풀어야 되느냐, 일주일에 뭐 한두 회만 풀어도 되냐, 이러는데, 그거는 이제 다른 과목과의 배분,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등급에 따라 좀 다르겠죠.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9평이랄지 전후에서 만점 1등급 나왔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심하게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, 그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좀뭐 3등급 이하, 뭐, 3등급, 4등급, 5등급 이었다. 뭐 이렇게 4, 5등급이었다.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1, 2등급이었다. 그러면은 실전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면 된다고 봐요. 근데 막 이제 4, 5등급 막 이랬다. 그러면은 이 실전 모의고사보다는,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원별 모의고사 좋다라고 합니다. 생각해요. 빡세게 좀더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상위권에 가깝다 이런 분들이라면 실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1, 2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서 선생님, 한 회, 두 회, 너무 양이 작은 거 아니에요? 매일매일 하고 싶거나 또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? 뭐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킬러 유형이죠, 킬러 유형. 1, 2등급 친구들은 모의고사 일주일에 1, 2회 정도 하고, 킬러 파트. 뭐, 역시, 제 커리큘럼 따진다면, 선통법 킬러특강 있죠? 거기에 나와 있는 유형들 있죠? 그러니까 주로 선거 표문제랄지, 뭐, 형사소송법이랄지, 아니면 상속이나 유류분 계산일지, 뭐, 이런 것들이니까. 그게 다 모아져 있거든. 근데 그거를 과거에 했던 데서 한번더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. 그런 걸 해봐요. 4, 5등급 친구들은요, 그냥, 이거 단원별 모의고사 싸그리 해야 돼.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. 예. 아무튼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하고.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고 있을 거예요. 모의고사 연습을. 그래서 이게 오늘의 제가 D-30 학습법의 포인트는 아닙니다. 포인트는 이쪽이에요. 자, 이거 알아서들 다할 거란 말이야. 나 말고 딴 선생님도 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단 말이야. 더 중요한 건 이때.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목을 막론하고 해야 될게 있다 이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? 요즘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보면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 생각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해놨던 문제들이 있지. 자, 6평과 9평 등의 기출 또는 뭐 작년 수능 작년 6평 9평이니까 어쨌든 기출 문제 연습했죠? 근데 이것 중에서 틀린 게 있고요? 완벽히 맞춘 게 있고요? 맞췄어도 애매하게 맞추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?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? 요건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죠? 근데 요거 안돼 있으면 좀 그렇긴 한데, 어쨌든, 요거 점검해야 돼요. 또한, 수특, 수완. 여전히 여러분들 연계교재 위력적일 겁니다. 비슷한, 상당히 킬러 문항 중에 상당히 유사한 문항들이 보일 거예요. 이거, 역시, 예. 또 이거 했던 거 다시 해봐야 돼. 그 다음에 저와 같이 했던 분들, 김용택 모의고사나 김용택 교재들에 있는 문항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거, 틀렸다, 맞췄다,
MA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있을 거라고. 이게 돼 있었어야 돼. 최소한 얘는 확인하고 가야죠. 근데 더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. 뭔 얘기냐면 사람은 이상하게 틀렸던 문제잖아요. 그럼 이상하게 한 2주, 3주 이상 지나면 또 틀려요. 열 문제를 틀렸어. 그러면 그 열 문제 중에 한 예닐곱 문제 정도는 한 달쯤 있다 풀어봐도 또 틀려.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. 엄청나게 많아요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나오면 틀릴 만한 유형과 내용, 몰랐던 내용, 이 몰랐던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남지 않는 것, 기억이 남지 않는 것은 계속 기억이 계속 까먹고 자주 까먹는 내용, 몰랐던 내용, 까먹었던 내용, 이거 다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잘 적응되지 않는, 적응이 안 되는 어떤 유형이었기 때문에 틀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렇기 때문에 또 헷갈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걸 해가는 거야. 여러분들이 수능을 목전에 두고 개념 공부 다시 막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개념책 놓고 읽다 보면 들어온 게 별로 없어. 선별적으로 봐야지. 필요한 것만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다 여기 있어. 여러분들이 내용상 헷갈렸거나 잘 암기가 안 됐거나 한 것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. 여기에. 오케이? 그 다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 또 틀렸거나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. 여기 다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버렸으면 큰일 났는데 네, 안 버렸겠죠. 예, 네. 그간에 기출 분석했던 거 틀렸던 문항 또 풀어봐야 돼. 다 풀어보라는 게 아니야 이걸. 틀렸던 문항이나 또는 애매했던 문항은 반드시 수특 수험 돼가지고 다 풀어봐라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?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한 과목당 3점짜리 하나씩만 이걸로 인해서 틀릴 수도 있었던 걸 보완하고 하나씩 더 맞춰봐봐.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국어에서 그 다음에 영어에서 수학에서 사탐 두 과목에서 아니 몰라 국영수 몰라 사탐 두 과목에서 한 문제씩이라도 더 맞춰봐봐. 그러면 6점이야 6점. 5, 6점이야. 엄청나게 달라요. 국어 대학 가는데. 그죠? 이거를 여러분들 수능 딱 일주일 남긴 빼빼로데이 빼빼로만 드시 말고 빼빼로 먹으면서 빼빼로데이? 김용택이 떠올랐네? 그때 김용택이 뭐라고 했어? 틀렸던 문항 다시 점검하라고 했지?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.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는단 말이야. 틀렸던 것만 보면 되니까. 그죠? 이거 꼭 해보시기 바라요. 물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이전까지 제 거 정치화법 사회문화 쭉 해오셨던 분들 만약에 내 커리를 다 타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커리 다 타시는 게 좋아. 커리를 쭉 타잖아 다? 그러면 몇 번이고 반복을 한 거야. 유형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. 그러면 여러분들 만점의 확률이 높아져. 그 커리를 완벽히 다 소화했던 분들은 만점 너무나 확률이 높아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선생님 개념은 했는데요. 그 이후로 못해 이런 애들도 있고. 개념은 했는데요.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 한번 하면 될까요? 막 이러기도 하고. 근데 시간이 조금 있다고 시간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커리큘럼은 다 타주시는 게 좋아요. 꼭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점검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수능날 컨디션이 매우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 중요하니까 지금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. 근데 이 11월 11일 이후 넘어가면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겠다.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해야 되겠다. 절대 그러면 안 돼요. 이때부터는 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체력이 절대 방전되면 안 됩니다. 체력을 만땅 충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31일 앞두고 수능 30일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올해 수능에서 꼭 대박이 나도록 이걸 기원하면서 김용태 교수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